세상에는 금이 세 종류가 있는데 소금이 있고 황금이 있고 지금이 있다고 그래요. 소금을 가지고 간을 맞추고 맛을 드리고, 옛날에는 군인들 봉급을 줄 때 이 소금 솔트에서 나온 말이 셀러리, 봉급이란 말이요. 소금을 화폐 단위로 쓸 만큼 아주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황금, 금이라는 게 변하지가 않고 가장 비싼 게 황금입니다. 그러나 소금과 황금이 아무리 중요해도 지금 내게 있어야 된다. 지금, 지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 있다. 모든 건 타이밍이다. 어제 저녁에 선교 부흥회 할 때 이 용교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나간 과거를 뭐 괜히 아쉬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사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현실적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비록 오늘이라일 걷는 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은혜 받으면 내일은 내일 또 해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 오늘은 다시금 없는 날이에요. 오늘을 마지막 날같이 그렇게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해보자. 닥공, 닥치는 대로 하는 게 파이버현이라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한 클라스를 이루고 현역에 은퇴는 없다. 그러면 현찰이 많아집니다. 지난주일에 목요일날 파파 클럽 아버지 기도회를 했습니다. 신문에는 보니까 한 3,000명이 모였던, 우리 교회에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평일에 휴일인데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게 강사로 오신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하시는 김은호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조기 은퇴를 하셨거든요.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은퇴해서 어떡해요 이러니까, 자기는 지금 은퇴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보다 지금 은퇴할 때가 가장 일도 많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재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순간이 행복하면 순간이 모여서 시간이 되고 시간이 쌓여서 세월을 이루고 세월이 모여서 역사를 만드는 아름다운 일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영감님이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물건을 쌓아놓을 장소가 없으니까 창고를 새로 헐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내 재산을 거기에 쌓아놓자,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리고 갈 것이니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 부자 영감이 하도 재산이 많아서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그 재산 관리한다고 공사다망한 사람은 공사다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준비하다가 인생을 다 가는 거예요. 자식 준비, 뭐 건강 준비한다고 맨날 노심초사 준비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준비한다고 인생을 살지 말고 본론을, 핵심을, 결론을 살아라. 오늘 일용할 양식 삼시세끼가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하루가 행복하면 굿모닝, 아침이 좋은 사람은 또 내일 또 굿모닝, 내일 또 아침이 떤다는 거예요. 해가 떤다는 거예요. 오 해피데이,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고 하루하루를 알차게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일생을 그렇게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보면 당황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선생님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오늘 밤 죽는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오래오래 평생을 더 살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밤 죽는다면 그 질문이 큰 도전이 됩니다. 밤새 안녕이다,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인생은 하루치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주제가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치기인 것입니다. 인생은 시간여행입니다. 좋은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오래오래 길게 길게 가진 사람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골치 아픈 사람과 가시방석에 앉았듯이 그런 시간을 보낸 사람은 그거의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 여행이에요. 시간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랑 함께 지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상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평생을 나쁜 짓을 하고 십자가에 사형을 당할 만큼 못된 짓을 했던 강도였지만은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너는 낙원에 이르리라, 그날로 오늘 그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포회라고 했어요.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되어지고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 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한편 강도가 평생을 못되게 살았지만 회개할 때 오늘 낙원에 이르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불른 찬송 중에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어 살아가게 하소서. 그 가사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순간을 살아가지만 순간이 영원에 이때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골치 아픈 현실에 우리가 머리 아프게 살아가지만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길 끝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 영원에 이어있다. 순간에서 영원으로, 안방에서 열방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시차 적응입니다.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어제 저녁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데는 서핑을 얘기하더라고요. 서핑을 하는, 바닷가에서 파도타기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몸이 좋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파도를 타기 전에 그 보트를 들고 걸어서 수영을, 헤엄을 쳐서 바다 중간에 가는 데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바다 중간에 가서 파도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밀무리가 썰무리가 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파도를 이렇게 들고 순간적으로 파도를 날람 올라타면 그때 그냥 서핑을 할 때 막 신바람이 나고 전율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인생은 파도타기와 같다.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인생 세파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파도 위에 올라타면 그냥 그때는 신바람나게 전율을 일으키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파도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고 타이밍을 잘 포착하고 뭐 타이밍을 맞춰서 날람 올라타야 되는데 이게 초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채우고 때를 기다리고 때를 맞추어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서러운 때가 차고 가난한 때가 차고 고통의 때가 차면 마침내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님의, 주님의 시간을, 타이밍을 기다리는 가운데 때가 차면 응답이 나고, 그 하나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시간차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방심을 하고 잠시 기도권을 놓고 막간에 내가 허리띠 풀고 편안하게 있는 순간 사탄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내 영혼의 빈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까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사탄은 아는, 내가 기도 안 하는 것, 내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그 방심 한 시간 잠시 내가 딴짓할 때 귀신같이 안방으로 타고 들어온다는 것,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광명한 천사처럼 분장을 화장을 치장을 환장을 하고 덤비는 게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루고 연기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지금 내가 하지 않고 미루고 연기를 하면 결국은 원망을 하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루고 연기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긴 거예요. 꿈을 그리지 않은 거예요. 미루지 않은 거예요. 바로 가, 다이렉트로, 적시로 가, 바로 가서,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거 미천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쪽팔려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장사했다. 장사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비즈니스 세계라는 게 전쟁인데, 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삶에는 골든타임, 하프타임, 파이널타임, 인저리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분들이 골든타임을 잘 살려서 큰 병을 얻었지만은 이 골든타임을 통해서 회복이 된 분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단추도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사랑도 첫사랑이 중요하대요. 처음에 좀 거시기 한 사람을 만나면 평생 거시기 한 것들을 만난대요. 첫사랑, 첫단추, 시작이 절반이다. 골든타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같은 시간. 초전박살, 기선제압을 해야 돼. 초반에 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 하프타임이 뭡니까? 여러분, 이 6월달이 1년의 하프타임,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배터리 충전하고 작전 타임이 있어야 된다. 축구 경기를 해도 45분 뛰고 10분 동안 쉬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작전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하프타임이 있어야 인생 후반전을 감당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심표를 못 찾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심표를 찍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파이널 타임이 뭡니까? 말기 암 환자를 의사들은 터미널 환자다. 터미널. 터미널의 종착점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기승전결, 끝이 있다. 끝이 좋아요. 유종지미를 거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한계가 온다. 누구든지 다 종말이 온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인저리 타임이 뭡니까?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추가로 주는 시간, 인저리 타임이란. 어떤 분은 암 선고를 받고 난 그날 이후로 나는 인저리 타임이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다. 풀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그게 인생입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 10년과는 권력이 없다. 30년과는 재벌이 없다. 뭐 대통령 그 별까이 없으면 맨날 탄핵을 얘기하고 맨날 감옥에 쳐넣고 뭐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 어떤 부자가 뭐 이혼을 했는데 위자료가 얼마 나왔다 하고 뭐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재벌이 따로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상에 중독되지 마라.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눈을 열어 보게 하시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88세 되신 가마골 향토 역사연구원장 주영택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두 가지를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을 글을 쓸 수 있는 문복, 글을 문자 복복자, 자기는 문복이라 하더라고요. 글을 쓸 수 있는 문복을 하늘에서 나한테 주신 게 늘 감사하다. 두 번째,
평생을 88세가 되도록 수집하고 연구하고 한 도서와 지도 1400점을 부산 도서관에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늘에서 88년 동안 살게 해준 덕에 정리를 잘 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란. 이러면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다가 애써다가 죽어요.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홀연히 떠나는 거예요. 갑자기 떠나 졸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 할아버지는 88세에 평생을 연구하고 모아놓은 자료를 1400점을 부산 도서관에 기부를 하고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신 하늘에 감사하다는 거죠. 인생의 첫 번째는 지금이다.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여기. 미국의 뭐 대통령 선거가 어떻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떻고 관심이 지금 여기 당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현장 필드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고 아주 소극적인 인간입니다. 근데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계산해보니 한 35년 전에 40년 전에 제가 의료 선교 현장을 다니게 됩니다. 저는 선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아주 소심병 우물 안에 깨구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1980년도 후반에 제가 필리핀하고 이렇게 필리핀 중앙아시아 중국 쪽으로 이렇게 의료 선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깨달은 게 부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는 누구 하느냐? 물음표. 퀘스천 마크. 선교는 누가 하느냐? 선교사님이나 하는 게 아니가 하는 그것이 어느 날 그 선교에 대한 물음표가 이제 느낌표로 오더라고요. 선교 현장에 그 필드에 나가보면 거기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동을, 충격을 받아서 느낌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이제는 그때는 물음표에서 저에게 느낌표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선교를 얘기하면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간다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떠밀면 누구라도 가야 되는 게 말줄임표, 점점점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부산 1800교회 아버지 기도회라고 제가 오후에 제주도에 날아갔습니다. 제주도에 가니까 몽골, 일본, 대만, 중국 그게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회에서 집사하다가 목사님이 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12돌 선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 이제 그 현지에서 온 분들을 신학 교육을 일주일 동안 선교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조금 선교비를 가지고 가서 이제 같이 저는 강의를 하고 이분들은 전부 옆에서 막 통역을 해가지고 하는데 느낌이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열어놓고 살아가야 돼요. 언제라도 하나님 가라사면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헌금하든지 기도하든지 후원하든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열린 공동체가 된다. 물음표, 선교사님만 하는 게 선교야. 전도사가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느낌표. 현장에 가면 그 선교 현장에 가보면 어마무시한 역사가 있다. 그 현장에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선교 현장에 어마무시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현장의 그 필드에서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현장, 기도의 골방,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이 자리, 로케이션 굉장히 복 있는 사람 위치 선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의 야복강, 엘리야의 갈멜산, 모세의 호렙산, 바울의 다메섹, 세례안의 광야가 현장입니다. 현장.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현장에 가면 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고 저희 교단에서 저처럼 뭐 부흥사라고 이렇게 전국을 초교파적으로 방송을 이렇게 집회를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우리 교단에는 부흥사란 단어도 조직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전국을 싸돌아 다니면서도 한 가지가 필드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이게 의정부에 왕복 10시간 걸리는데 4일 동안을 거 가서 집회라고 또 내려와가지고 새벽 2, 3시에 여기 와서 한두 시간 자고 새벽에 자고 또 올라가고 이런 짓을 합니다. 왜요? 내 필드가 중요해. 내 목장이 중요해.
다른 데 아무 관심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뭐 누가 됐든지,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터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생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필드를 확보하라. 현장을 사수고수하라. 현장을 떠나서 말로만 하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현장을 지키고 그 사람이 실력자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필드를, 현장을 확보해라, 확대해라, 확신해라. 현장을 붙들고 살아갈 때 현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불꽃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현장이 혼란하다고, 현장이 거시기하다고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돌파를 해야 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떤 게 내게 들이닥치더라도 시험은 감당하고 문제는 해결하고 고비는 히뜩 넘어가고 환난을 벗어나고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승부를 걸고 현장을 돌파해 나갈 때 자신감이, 노하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1장을 보면 예수님의 핵심 관심은 베드로예요.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삼세판 물어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베드로가 또 오지랖을 피웁니다. 근데요, 예수님 그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저 요한 제자는 어떻게 되는데요? 야, 요한에 대해서 신경 꺼라. 내가 요한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베드로에 대한 오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에 흥분하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누구 때문에 살맛질을 가고 그렇게 오지랖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안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조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유, 당신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마. 남들 때문에 속상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을 엎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필도 당신의 가정, 당신의 생업 현장에서 거기서 진검승부를 하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지,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내고 다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그런 신변잡기에 엉뚱한 데, 생뚱한 데, 허전한 것에, 허무한 것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마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딱 서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때그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해 주십니다. 이 오늘이라를 걷는 동안에 오늘 하루를 오해패대, 하루를 가슴 설레게 살고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 오후에 좀 자빠져 주무시고 내일 또 해가 뜨면 굿모닝, 내일 또 오늘 또 좋은 하루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좋긴 뭐가 좋아, 지금 비가 질질 오고 날씨가 안 좋은데 좋고 말어 왜요? 여러분 도둑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라는 것이, 좋은 말할 때 믿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맨날 굿모닝이에요. 맨날 좋은 아침이에요. 좋고 말어. 하나님이 좋게 만드신다니까요. 안 좋은 것도 좋게 되고 쓴물도 단물되고 근심거리도 간주거리되고, 이런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좋다고 히벌레 하다가 내일 가면 그게 또 안 좋은 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이 쓰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만지시면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입니다. 세상 미국 러시아가 아니라 너의 가정, 너의 심령, 너에게 관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현장 필드에서 여러분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그 징글징글한 집안에서 그 직장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자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